지난 15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 500여 명이 경기도의 비전과 운영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김동연 지사가 마련한 시간인데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맞선 토크 기회수도 경기를 말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거 기간 만났던 다양한 지역민들과 우수정책 제안자, 31개 시군 대표와 일반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제, 일자리, 청년, 문화예술 등 경기도의 비전과 운영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중인 만큼 민생 물가 안정 등에 대한 질문과 바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담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했습니다. 우선 소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값 회복에 지사님 관심 가져주시고 집에서 쌀 좀 조금만 더 주시면 애국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정한 그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2030 세대에 대한 대화도 이어갔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대출 갈아타기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농업과 사회복지,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를 두고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정말 은둔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 재간우인 지원 서비스 센터가 더 많이 생겨서 그분들에게 정말 지역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동연 지사는 지속적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도의 생활 밀착형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작은 얘기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이고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겠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회를 마치고 김 지사는 참석자 50여 명과 점심을 함께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